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9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청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등 총 17개 학교 주차장 개방 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개방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대상 학교 확인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구정 소식, 구정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올 추석 주차 문제 해결에 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소식입니다. 주민자치회란 주민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고 우리 동네의 문제와 어려움을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여 실행하는 주민 대표 기구를 말하는데요. 성북구에서는 총 10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해당 동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혹은 사업종사자,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주민이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22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해당 동주민센터나 이메일 접수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0년 나마스테 코리아에서는 제5회 히말라야 사진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로는 히말라야 문화권의 민속, 생활, 자연 등이 잘 표현된 사진이나 영상이면 가능하며 공모 기간은 10월 2일까지입니다. 공모 자격은 중학생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방법은 이메일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NGO 나마스테 코리아 사무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곧 다가올 추석, 코로나로 인해 함께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음만은 풍성하고 따뜻함 전할 수 있는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